여러분 고민 많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두산 KT전을 봐야 되냐? 오건영을 봐야 되냐? 네? 이렇게 하시죠? 야구를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 솔직히 뭐 중계방송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텔레비전은 그걸 무음으로 켜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에는 음성이 나오게끔 해놓고 오건영 부부장의 강의를 들으시는 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막 뛰어오셨다면서. 아, 덥네요. 아, 우리 오건영 부장이 이제 퇴근 시간 저 남대문에서 퇴근하고 오시느라고요. 저보고 아, 소장님 7시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잽싸게 오세요. 그래서 막 뛰어왔답니다. 그래서 팔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워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저나 뭐 미국 대선 막 이런 거 보느라고 정신 없었겠어요? 아, 예.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아, 예. 진짜 네. 어렵네요. 네.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대선 결과 예측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16년도 겪어본 사람들은 그때 한번 뒤어보면 네. 20년도도 대선을 쉽게 이렇게 예측하려고 하지 않고요. 뻥끗하기가 싫은 거지. 예, 그렇죠. 무서우니까요. 그때 네. 이제 브렉시트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당선도 그렇고 한번 이제 고생을 했었으니까 네. 아 이거 아니다 이제 생각이 되게 무섭다는 걸 아니까 그 함부로 네. 말하진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사실 네. 그 어간에 FOMC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오늘 또 대선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사실 채권이나 외환시장도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 구간에 나와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오른 것 같지만 채권금리도 네. 상당히 뜨고 환율은 또 뭐. 아,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오은영 부부장은 훨씬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저기 일단은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이제 지난주 대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대선 네. 다음 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켜놓고 이제 체크단말 켜놓고 이제 뉴스 딱 열어놓고 이제 TV 켜놓고 이제 네. 시장 움직이는 걸 보는데 와 이게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그 자산 시장 간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 네. 주가랑 금리랑 같이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보면서 대충 그렇죠.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주식 보시는 분들은 어느 섹터, 뭐 신재생 섹터가 뜨고 뭐 에너지 섹터가 주저앉으면 뭐 누가 될 거고 이런 네. 얘기를 막 하시는데 아 그날은 정말 이게 시시각각 그 상관관계가 다 틀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기준을 하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네. 약간은 좀 재미없으시겠지만 이론적인 걸 먼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를 좀 풀어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정도만 일단 이론적인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배워봅시다. 네. 네 아마 재미는 없으실 텐데요. 이게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중요한 건 주가가 올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이 났다. 네. 그래서는 워낙 뿌듯하니까 이유가 어떻든 주가가 오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국가에 성장이 세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예. 그 나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힘으로 주가가 오르냐면은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제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올해 같은 테니까요. 경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이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주가가 오른다. 이걸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주식만 봐가지고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근데 다른 자산들을 같이 보면 아, 같이 이게 구분이 좀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성장이 나와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성장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두 번째는 금리를 한번 보는 금리도 거죠. 금리도 상승하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값이 금리입니다. 네. 돈의 값이 금리인데 금리는 돈의 값인데 돈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돈의 값인 금리는 올라가겠죠. 네. 그냥 이렇게 어렵게 이론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기업들이 너도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너도나도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네.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금리는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이걸 미국의 성장이라고 해볼게요. 미국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의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미국으로 자금들이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 나라의 자산을 사들일 겁니다.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강세네요. 그렇습니다. 주가하고 금리하고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여기 끝에 금이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금. 금이라는 애는 금리를 안 주는 자산이죠. 네. 그냥 노란색 돌덩이입니다. 그냥 황금색 돌덩이죠. 예. 그런데요, 얘는 사실 투자할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게 이자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달러라는 종이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럼 굳이 금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이 망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장세에서는요. 네. 금은 어김없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예. 자, 근데 페드에서 돈을 잔뜩 뿌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바꿔야겠죠.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뿌리니까 이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달러를 찍어서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찍혀 풀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이자도 못 받습니다. 종이화폐가 타락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금이 올라간다. 우하고 올라가는 예. 네,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사실 요즘 보면 이제 자산시장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주가를 딱 본 다음에 이런 우리 만약에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금도 떨어진다. 네. 이러면 이거 성장을 읽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에 의해서 추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 금리 하락, 달러 하락, 금 가격 상승.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아마 이쯤에서 이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런 걸 알아서 뭐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진단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장에 의해서 주가가 추동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 관련 지표가 꺾이는지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보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추동되는 경우는요. 네. 페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 3, 4월에요. 얘는 희망이 없으니까 페드를 보려고 예.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유동성에 의해서 추동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뭐 유동성 장세라고 하니까 네. 당연히 뭐 페드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자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은요. 예. 두 번째는 주가 얘기도 주가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의 얘기를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예. 2016년에 저는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가 날짜도 안 까먹습니다. 6월 24일 날이 있었고요. 브렉시트? 네 그렇습니다. 이 날이 브렉시트의 그 날이었죠. 예. 아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예, 11월 8일 날이에요. 미국 대선. 시간으로 11월 8일 날인데 이때 미 대선 날이었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죠. 당선이 됐었던 날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미 대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일단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여론조사에서는 브렉시트 안 된다. 그렇죠. 영국이 바보냐. EU를 탈퇴하는 순간 맞아요.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누가 이런 짓을 하겠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했었던 일종의 노름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비난들도 있었죠. 근데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된 겁니다. 와, 이날 되게 무서웠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미 대선 날인데 미 대선 다음 날 아침에 예. 그 뉴욕 타임즈인지 어느 언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90%에 달한다라는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요. 당일날. 예, 네, 당일날. 그래서 아, 이건 뭐 게임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웬걸 정말 다른 문제가 벌어지죠. 이 잠깐 좀 말씀드리면 미 대선 때 이 트럼프가 했었던 얘기를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예. 아,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트럼프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정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멕시코의 장벽 세우자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아 이게 저는 되게 황당하게 들렸었는데 진짜로 그게 이제 강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을 다 내쫓겠다라는 얘기하고 강력한 중국 대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상 여기서 무역 전쟁을 선전포고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무역전쟁이라는 건 사실 시장에는 엄청나게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A나라하고 B나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경제학 개론에는 나오는 얘기인데 A나라는 핸드폰을 잘 만들고요. B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네. 핸드폰을 만드는데 엣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엣지기 핸드폰을 만드는 데는 이 얘기는 가성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렴한 비용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예.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은 이제 소장님한테 이 칠판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이 칠판 100원에 드릴게요 하면 오 하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 그 상태에서 둘이 교역을 하죠. 네. 가성비 좋은 핸드폰이 들어오게 되면은 B나라에서도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맞습니다. 핸드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에서도 고용이 추가로 창출이 되고 투자가 일어나겠죠. 생산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엣지가 있는 거니까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A나라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자, 오늘부터 무역전쟁 하는 순간에 여기가 이렇게 뚝 끊어집니다. 그럼 A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A나라가 만든 자동차는 가성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생산성이나 그만큼의 기술력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수요가 쪼그라들겠죠.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이 B나라에서의 핸드폰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크게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100하고 100하고 있었다고 수요가 100하고 100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둘이 합쳐서 2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게 교역이 될 땐 200이었는데 딱 떨어뜨리면 A나라 100, B나라 100 뭐가 달라? 이게 아니고요. 둘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냥 50, 50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교역이 사라지는 순간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교역이 사라지는 순간 그 성장이요 위축돼 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거대한 무역전쟁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고 이게 성장을 갖다 망가뜨릴 거다라는 우려가 되게 컸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6년도 11월 버전이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성장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했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날 엄청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인 금리가 훅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주가가 내리고 금리가 네. 내리고. 그런데요. 와 이게 딱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미국 장이 개장을 했는데 진짜 주가가 확 빠지더라고요. 한 2, 3% 빠지더라고요. 네. 아, 큰일 났다 딱 그랬는데 밤 11시인가 정도, 11시인가 12시인가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낙폭이 쫙 줄어요. 낙폭이 쫙 준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요. 갑자기 주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3%, 4%씩 확 끼어올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도 폭등을 했고. 네. 왜 그랬냐면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었던 건 이런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이 빚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이 빚을 유럽 국가들이 가져갔죠. 그래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지니까 그리스 한 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정이 불안한 다른 나라까지 송두리째 흔들리죠. 그리고 그 나라들에 투자했었던 다른 국가들도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게 뭐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G20이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미팅 같은 데서요, 13년도, 14년도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균형 재정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정 함부로 쓰지 마라. 네. 큰일 난다 하면서 이 유럽 재정위기, 그러니까 돈만 있어서 박살났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재정적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각국들이요. 아 제발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경기가 안 살아나는 상태에서 재정적자, 재정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면 그거는 금리 낮추거나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해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라든지 인사 담당자들이 무언가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이 재정을 털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 이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의회에서 다 막혀버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제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트럼프가 딱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대규모 법인세 감세. 감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이게 시장에는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 멀리는 무역전쟁은 멀리 있는데요. 눈앞에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라는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예.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와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재정정책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깜짝 놀랐겠죠. 그럼 뭐냐면 성장을 읽습니다. 성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오르고요. 네. 금리가 뛰겠죠.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으로 나오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예. 그러면서 금이 쩔어버립니다. 예. 그래서요, 딱 그날 밤에 밤 11시부터 이 그림으로 시장이 바뀐 다음에 확 달 주식하고 금리가 확 달려갑니다. 이때 그 채권하셨던 분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8년 동안 금리가 내렸는데 16년도 11월 9일부터 금리가 막 뛰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네. 아주 놀라운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가 뛰고 금리 뛰고 달러 뛰고 금 내리잖아요. 이 그림 어디서 보셨죠? 성장. 성장을 읽을 때 이 예. 그림이 나왔죠. 어제 밤에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 뉴욕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금리 뛰었거든요. 0.9를 넘어섰습니다. 네. 달러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으실 텐데 달러가 완만한 강세가 나왔어요. 예.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 10시 정도에는 달러당 1111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1119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달러 강세죠. 달러가 강세가 나온 겁니다. 예. 위안화도 약세가 되고요.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이 아주 어제 제대로 망가졌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성장이 백신이라는 호재 때문에 성장을 읽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이든이고. 어제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어제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는요. 요 위쪽을 봐야 됩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어떤 움직임인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번 보시죠. 6월 24일날 브렉시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때 당시 스토리를 한번 간단히 네. 들려드릴게요.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돼서 유로존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네. 영국의 성장이 주저앉으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영국의 네.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게 되면 영국의 자산을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죠. 그러면서 영국은 완전히 공백이 생기게 되고 네. 영국에 투자했었던 사람들도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예.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건 이 브렉시트 같은 거는 어떻게 되면 이제 스케줄드 이벤트죠. 뭐냐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네. 이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페드부터 시작해서 BOE 이게 영국 영란은행이거든요. 예. ECB하고 BOJ까지 딱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요. 딱 요 이제 브렉시트 날 유동성 투입을 위해서 스왑 라인이라는 걸 개설을 해 놔요. 예. 스왑 라인이 뭐냐면 이게 파운드화가 떨어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가 딱 터지면서 파운드화가 떨어진다. 그럼 얘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파운드를 막 사는 거죠. 언제까지? 파운드화가 올라가는 그날까지 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주고 그렇죠. 파운드 달러 주고 파운드. 이게 통화 스왑 라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교환하니까 통화 스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냥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대미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약세장을 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곰장이 배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이제 미친 곰이 하나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온답니다. 6월 24일 날.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중앙은행들이 전체 화력을 여기다 집중을 해버린 거죠. 총구 집중. 쫙 돌아서면서 나오자마자 막 쏘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 브렉시트 확정되니까 202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쫙 내리면서 1880까지 가더라고요. 사이드카. 눈이 확 커졌는데 바로 얘네들이 이제 스왑 라인으로 딱 유동성 들어오니까 쫙 밀어 올리면서 브렉시트가 맞아요. 제 기억에 한 일주일 만에 끝나고 일주일 채 안 됐던 예, 그러면서 주가를 예. 밀어 올렸었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녹색 그 미친 곰은 전대미문의 미친 곰은 그냥 중앙은행의 화력 앞에서 전사를 해버렸던 거죠. 예. 이런 비슷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또 한 번 있었죠. 19년도에 있었습니다. 19년도 작년에요. 무역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중국을 갖다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뭐 했냐면요. 페드가 금리를 인하했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덮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이게 코비드-19이라는 3월달에. 거죠. 올해 3월의 그림입니다. 이때요. 페드가 나와서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잠깐 보시면은요. 세 가지 공통점을 잠깐 보시면 전부 다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죠. 자 그러면 이게 전대미문의 사태에서는 페드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라는 네. 거죠. 전대미문일 땐 페드가 등장하고 어려운 것들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을 해줄 수 있었어요. 라고 네. 아름다운 얘기가 이제 나온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를 네.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은요. 네. 그러니까 그 뭐죠 사상 초유의 대선 불복 사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전도 일어날 수 있고 시위도 일어날 수 있고 난리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저는 정치적 혼란이라는 말보다 전대미문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아, 그걸 빼도 그래서요. 나와야 되네. 네, 그러면 시장은요, 전대미문이라는 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날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막 개표 나올 때 막 난리가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딱 그날 밤 되니까요, 시장이 천하통일 딱 됩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 아, 모르겠고, 페드가 풀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금리가 밑으로 내리꽂히고요. 네. 근데 달러가 밑으로 내리꽂힙니다. 그러면서 네. 금가격이 1890불에서 1950불까지 쫙 밀어올려요. 그 그림이 어디서 보시냐면, 요거죠. 아니, 그날 없어서. 이상했다니까. 네. 뭐, 지지율이 트럼프가 올라도 네. 올라가고. 네. 네. 뭐, 이게 바이든이 된다 그래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좀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이거 하나 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주식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은 웃으실 텐데, 네. 그래도 이제 하나 같이 보면은, 네. 이런 것도 있죠. 요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주가만 봐도, 네. 예를 들어 성장이 강하게 나올 때하고 유동성이 막 풀어졌을 때의 주가하고는 다르죠. 네. 유동성이 풀어졌을 땐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안 나오는 시기에 이럴 때는요,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 돈은 역설적으로 성장이 안 나오는 시기에도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데 가서 고여야 돼요. 네. 어디에 고이냐면은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 성장이 나오는 언택트 같은 데로 가서 과도한 네. 유동성이 고이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때는요, 주가가 뜬다라는 표현보다는 성장주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성장주만. 더 맞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성장주 가치주라는 구분 자체가 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네. 근데 anyway 성장이 나오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집중들을 하니까 그냥 요즘 이제 일상어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편승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성장이 나오는 장 있잖아요. 예. 성장이 나오는 장에서는요, 성장이 고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없이 전체적으로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유동성 장에 있다가 성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다시 유동성 장에 있다가 성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예. 중요하죠. 유동성 장에 있었을 때는 성장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있고 가치주가 절어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얘가 갑자기 성장이 나오게 되면, 얘가 원래 너무 이쁨을 많이 받던 애인데 다른 애들이 이뻐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서 자금이 역류를 하게 되겠죠. 역류를 하게 되겠죠. 그게 오늘이군요. 네. 오늘 그래서, 새벽. 네. 그래서 나스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우존스라고 그냥 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게 완전히 다른. 네. 유동성장에서는요, 누가 뛰는 거냐면 성장주가 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읽었을 때 누가 뛰는 거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제 반론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아주 도식화해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주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올랐죠. 네. 이번 주에는 나스닥 대신에 어제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가 막 6% 7% 뛰는 거 보시면 저도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제까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예. 오늘 새벽까지 장이 움직였었던 우리 시장도 그런 그랬어요. 코스닥 빠지고 코스피는 네. 올라가고. 네. 그래서 보면 업종들도 좀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다 같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재미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예.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거라고 지금 생각, 어제 이제 백신이 나온 걸 보고 게임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렇게 장이 끝났던 건데, 그럼 만약에 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예를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 생각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변신 로봇 같은 걸 종목을 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무슨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 어떻게든 오르잖아요, 주식은. 예. 어떻게든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음흠. 얘가 안 나오면 유동성으로 올리고 유동성이 나와가지고 성장이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원히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런 주도권의 이전이냐 아니면 네. 주도주의 부러짐이냐. 네. 아니 뭐 제가 이제 주식은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도 네. 막 이벤트 같은 거에서도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제 생각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주식 네. 얘기를 더 여쭤보면 이제 우리 오 부부장께서 워낙 또 겸손하시니까 미쳐 늘어납니다. 전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대선이었지만 대선에 묻힌 거에 비하면 더 굉장히 중요한 오 부부장한테는 네.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 예, FMC.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FMC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이제 여기 연결하기 그냥 요거하고 좀 별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제가 아까 전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공화당이 그러니까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신문 기사 찾아보면은 대선 전에는 예. 민주당 대통령 그 다음에 공화당 저기 상원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갑자기 어제 기사 보니까 요게 최상의 시나리오 최상이래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최상이었던 이런 거죠. 바이든이 되면 네. 주식 시장 막 붕괴 예. 된다 그랬잖아요. 아 예,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 그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 묻혀버리면서 예. 한꺼번에 장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 예. 그래서 실제 그 저기 미국 사람들 그 전문가들 코멘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파월이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파월이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FOMC에서 적어도 이런 기대는 상당히 많이 불식을 시켜버렸어요. 예. 이번 11월 FOMC가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FOMC 중에서 제일 주목을 못 받았던 그렇죠. FOMC였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저기 아무도 좀 그 관련된 건 질문을 안 하시고. 예. 되게 이제 좀 왜냐면 이제 얘가 걸려 있으니까 대선이라는 게 워낙 컸으니까 FOMC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저는 FOMC 보면서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파월 회장이 얘기했었던 포인트 중에는요. 양적 완화라는 거 있잖아요. 돈 풀기. 돈 풀기에 규모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매입 기간 대상채 이렇게 할게요. 장기채를 더 산다. 이렇게 쓸게요. 쉽게. 장기채를 더 산다. 그러니까 규모를 더 늘릴 뿐만 아니라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채를 더 많이 사줄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주겠다가 아니라 네.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네.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굳이 좋은 포인트를 잡는다면 요거. 아 QE가 확대, 양적 완화가 확대되는 거 아니야? 시장을 들어올리는 양적 완화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를 뭐락뭐락 피어올린 게 이제 A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파월 회장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최소한이라도 재정 정책을 썼으면 좋겠어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최소한이 이제 영어로 at least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예. 요건 제가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썼었던 표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두 가지 위협이 미국 경제에 지금 두 가지 위협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 위협이 뭘까 해서 보니까 첫 번째 위협은 팬데믹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위협은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요. 저축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저는 세 가지 딱 보면은요. 다 예전부터 다 들었었던 얘기인데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놈이 있냐면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애가 저축. 갑자기 등장한 거죠. 저축률이라는 예. 게 등장한 거죠. 이게 왜 등장했는지 이거 보면서 저는 이게 모골이 송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골이. 왜 등장했는지를 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런 겁니다. 어느 시장이나 글로벌 금융시장도 똑같죠. 어느 시장이나 셀러가 있으면 바이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파는 놈, 사는 놈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셀러가 있으면 바이어가 있을 텐데 그럼 전 세계에서 바이어라고 하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수요가 강한 나라일 겁니다. 예. 수요가 강한 나라면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미국이죠. 예. US는 성장의 70%가 소비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수요가 탄탄하게 나와줘야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면서 예. 과잉 생산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미국의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는 팔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과잉 공급이 돼버리면서 예. 이게 하나의 공황 같은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수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예. 해보면 첫 번째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많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죠.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소득이 옛날에 대비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소득이 안 늘어나면 미래의 소득을 땡겨오는 방법이 있어요. 미래의 소득을 땡겨오는 하나의 마법 같은 건데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대출이죠. 네. 신용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가보시면은
작년도 연봉계약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연봉계약서를 가져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만큼 번다고 치고 그만큼의 소득을 미리 땡겨가지고 신용대출 5천만 원, 신용대출 7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땡겨줄 테니까 증권 갖고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갖다가 중간에 계속 내주는 게 마법을 쓰면서 땡겨오는 마법을 쓰면서 낸 그 수수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쓰냐면 대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미래의 소득을 땡기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소득이, 미국 사람들의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또 하나는 은행권이 지금, 이거는 되게 깊이 있는 얘기, 좀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미국의 은행권들이 지금 대출해주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언제 실업이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렇죠. 신용대출해주는 그 대출 태도가 되게 좀 엄격한 편이에요. 네. 그럼 이게 막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오케이,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뭘 해주면 되냐면은 감세를 해주거나 세금을 갖다가 감면을, 세금을 갖다가 이제 돌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감세를 해줘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감세를 해주려고 하는데 재정부 정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럼 이 네 가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소비가 죽느냐? 이게 안 되면 소비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 방법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축을 허물어버리면 됩니다. 제가 쌓아놨었던 저축을 예비적인 소득이잖아요. 예. 예비적인 소득인 저축을 허물면 몇 달은 버틸 수가 있죠. 예. 그걸 하고 있나요? 지난 3, 4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가계로 수표가 배달이 됐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저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33.7%까지 지난 4월 달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꾸준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파월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축률이 내려오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네. 뭐죠, 그러면? 얘가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방패막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빨리 재정 쓰라는 얘기네요. 빨리 써달라는 얘기를 빨리 재정 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최소한이라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빨리 최소한이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예. 그거 한번 잠깐 자료를 네, 한번 좀 틀어주세요.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와 있는 가계 저축, 미국의 개인 저축률 데이터입니다. 예. 평균 7% 정도, 2015년도 9월부터 가져왔는데, 평균 7% 정도 쭉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기저 저축률인데, 중간에 훅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33.7%까지 스파이크가 한번 탁 나오죠, 2020년도 초에. 수표군요, 수표. 네. 그걸 박아놓은 겁니다. 예. 그게 근데 뒤에 보시면 쫙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예. 실제로 지난 7월달, 8월달부터는 추가적인 실업수당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14.3%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9월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달 한 20일 정도 되면은 더 빠졌겠죠, 10월달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아마 더 빠져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미국 저축률은 저희 그 매크로 하는 사람들 잘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저축률이 그냥 7% 변화도 없고 하니까 네. 별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어쩌면 이게 중요한 지표가 앞으로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네.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나오게 되면은 네. 그때 이것 좀 한번 더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그러죠. 할게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영어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영어로 했다가 너무 혼나서 이제 영어 대신에 이제 한국말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QE를 늘리는 걸 고민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사 보시면 지금 볼리체입니다. 네.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논의는 했는데 결정은 안 났어요 라고 하고 끝난 거죠.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거 잠깐 보시면 파월 의장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파월 의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추가 바이러스 확산을 피하고 개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케어스법, 그러니까 옛날에 4월 달에 돈 엄청 풀어준 거 있잖아요, 재정으로. 케어스법에 따른 지불이 만료됨에 따라 사람들의 저축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나오죠. 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추가, 제가 밑줄 그은 볼딕체입니다. 예. 추가 실업수당은 7월 만료해 실직자들이 그간의 저축을 털어 월세 등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 아,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그 저축률에 대한 말씀을 좀 그렇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줄, 사실 저는 저축률보다도 마지막 줄이 제일 좀 서글펐는데요. 보시면 파월 의장은 최소한의 재정 지원만 더 받을 수 있다면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뭐 굳이 쓴다면
If we can just get at least some more fiscal support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달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은 나올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있는 대로 터세요.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재정을 쓰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나오니까 예. 어떻게 바뀌냐면 얼마든지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이라도라는 얘기를 하죠. 애걸복걸이네. 저도 네?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싫은데 네. 그러니까 at least some more라는 표현을 보면서 네. 아, 참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참 재정 부양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엮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미국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은 걸 보면서 시장이 안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화당 상원의 이제 맥코넬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상원 네. 의장이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봐라. 돈을 많이 풀 필요가 없다. 재정정책,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풀 필요 없다. 일단 딱 보면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약간의 금액으로 먼저 시작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공화당의 의견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발전해 나갔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두 가지죠. 지난주 FOMC를 봤었을 때 FOMC에서 사실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추가적인 부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마구 돈을 풀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재정이 나올 때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의 재정이라도 내라. 네. 그럼 돈 풀기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정책 공조라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하냐면 저축도 다 떨어져 간다. 곳간 비어간다. 진짜 큰일이야 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페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없고 네. 재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 쪽이 아직 풀릴 기미가 아직은 좀 보이질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네. 어쨌든 그 대선을 기점으로 변화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의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이벤트 중에 제롬 파월 의장의 성명문과 그 기자회견의 속뜻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매번 그게 질문이지만 지금 오늘 방송만큼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건영 부부장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노눈이 우리 오건영 부부장 책 광고 좀 해드렸습니다. 부의 대이동.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죠. 예. 페이지투브 북스에서 낸 최초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저 후반부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네. 그러니까 뭐 미래라는 건 사실 참 어려운 미래를 예상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상이란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그게 한 달 후를 말하는 건지 1년 후를 말하는 건지 2년 후를 말하는 건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다고 했는데 네.
한 달 후엔 떨어지고 1년 후에는 올라있고 2년 후에는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맞은 건지 틀린 건지도 되게 애매모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대해 기대를 했었던 네. 그럼 이제 날짜까지 찍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예측을 네. 해야지 정확한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여태까지 진짜 저는 되게 훌륭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네.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뵌 적은 없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뭐 일단 변명처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뭐 예측보다는요.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어떤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문제일까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네. 해서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밤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제 밤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요. 대선의 혼란 때문에 전대미문의 혼란 때문에 페드를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쓰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전대미문의 혼란 때문에 페드가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FOMC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직 생각 안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재정정책 쪽에서도 꼬리를 쭉 내려버리게 됩니다.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는 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 줄 사람들이 원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긴장하라고 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잠깐 좀 자료를 좀 읽고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investing.com 뭐 제가 뭐 특정 사이트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네. 그냥 그 사이트를 좀 열어놨는데 거기 이제 금가격이 나와요. 금가격이 나오는데 어제 한 10시인가요? 11시인가요? 그때 보니까 금가격이 예리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이걸 딱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금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달러 유동성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주는 경우죠. 그럼 달러 유동성 줄 줄 알고 하늘로 밀어 올렸다가 안 주니까 으악 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도 같이 주저앉아요. 특히 성장주 나스닥이 같이 주저앉겠죠. 그렇지. 돈을 줄 줄 알고서 성장주로 돈이 많이 몰릴 줄 알고서 하늘로 쳐올렸는데 쭉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튀어올라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금이 딱 떨어지길래 와 페드가 돈 안 준다는 얘기했더니 시장이 우는 건가? 라고 해서 딱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 첫 페이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첫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제일 처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가가 나와요. 네. 제일 첫 페이지는 주가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가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유럽이 6% 오르는 거예요. 맞아. 제가 보고 옷한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코스닥 개별 종목처럼 네. 올랐죠. 이게 뭐지?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딱 보니까 딱 뭐가 나오냐면은 이때 이제 뉴욕 증시가 멈춰 있었죠. 아직 개장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가 선물이 나오거든요. 주가 선물이 나오는데 난리가 난 게 다우는 폭등을 하는데 나스닥이 하락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보면 뭐가 딱 나오냐면 이거죠. 금 빠지고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성장주만 빠지죠. 금이랑 성장주가 빠지고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요. 이거는요. 성장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장을 읽으면 빠지죠. 그렇죠. 금에 굳이 노란색 돌덩이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주식을 사서 그렇죠. 배당을 받든지 네. 높아진 금리를 향유하든지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성장을 읽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 시장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중국하고 화해하면서 네. 대규모 재정정책을 했나? 이 생각을 하고 이 페이지 계속 열어봤죠. 그랬더니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하고 성장주는 빠지고 그 다음에 아 어김없이 금리는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은 빠지고 유가는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을 읽으면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도 약간 튀어 올라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보고서 마지막에 이제 좀 많이 놀랬던 게 이 달러가 이게 약간 튀어 올라가는 거 보고 아 그럼 이거 성장이 제대로 나오는 건가 이걸 딱 해가지고 네. 그 마켓 그 뉴스를 좀 봤어요. 외신 뉴스를 딱 봤더니 그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백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정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백신이 발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성장을 읽고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잠깐 좀 보실 게 뭐냐면은 이걸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다뤄드렸을 수 있고요. 아마 제가 못 들었는데 박재영 차장님이 네. 다뤄주실 수 있는데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저게 바로 나올까? 라는 의문. 두 번째는 저게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 라는 네. 의문. 그게 나오겠죠. 다만 저는 그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백신이 나왔죠. 지난주 고용지표를 바라보면서 공화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봐라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금 이렇게 적자가 큰데 돈 많이 풀 필요 없어 라고 했었잖아요.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대규모 재정 적자 풀까? 이렇게 안 나가겠죠. 안 나가겠죠. 뭐라고 하냐면 더 줄이자고 하겠죠. 아, 이렇게 되면은 백신의 건너편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구도라고 봅니다. 백신의 건너편에 재정 적자가 재정 지출 있잖아요. 재정 정책이 굉장히 많이 희석될 가능성. 그렇죠. 두 번째는요. 페드 역시 통화 정책이 크게 희석될 가능성. 너무 많이 썼잖아요. 언제든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와, 좀 줄일까? 이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시장에서는 이걸 무제한으로 줄 줄 알고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쳐올렸는데 지금 얘가 나오면서 얘가 성장을 읽어줬지만 이쪽에서는 사실상 다소 실망감을 줄 수 있겠죠. 이 둘의 대결이 저는 되게 팽팽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시장이 어제 광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걸 읽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딱 그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보니까 주가 상승폭이 조금은 좀 미국 주가가 그렇죠. 한 4% 넘게 올라갔다가 네. 그게 이제 좀 이제 숨이 죽었고 나스닥도 보합세였다가 이제 빠지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금만 좀 그냥 예상을 그 예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되게 부담스럽습니다만 트럼프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게 예. 시간 끌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이제 딱 당선이 되자마자 주가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막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역 전쟁은 멀고요. 멀고 재정 정책은 가깝다죠. 그럼 시장에서는 뭘 먼저 읽냐면 얘를 먼저 읽었던 겁니다. 그렇죠. 얘를.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무역 전쟁이 나왔던 18년도부터 주식시장이 한번 휘청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로 어떤 게 더 먼저 다가오게 될 것인가 그걸 좀 바라보게 되면 저는 이제 백신이라는 게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음 달이면 돼라고 하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그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공백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정도로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차트 하나를 좀 하나 따로 준비해 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이왕 오늘 이게 뭐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내리고 뭐 이게 재미없는 말씀 드렸는데 끝까지 재미없는 모드로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다니까 지금 네. 2만 2천 분 이상 네. 차트 하나만 차트 잠깐 띄워놓을게요. 아 차트 저거 잠깐만 놔두시고요. 잠깐만 놔두시고 칠판 한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가하고 금리하고 저 그 대학교 때 배울 때 또 이제 그 무슨 뭐 자격증 시험 볼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성장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죠. 그렇죠? 주가는 오르고 성장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립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값인 금리는 올라간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요. 주가하고 금리는 같이 가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 경기를 훼손하면서 주가를 때려버리잖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경기가 꺾이게 되겠죠. 네. 경기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돈 공급이 늘어나겠죠. 네. 그럼 금리는 내려가겠죠. 그럼 주가는 금리하고 같이 갑니다. 주가가 오를 때 금리는 오르고요. 주가가 내릴 때 금리는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그 약간 마켓 쪽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하고 채권은 역의관계에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채권이 역의관계니까 얘는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가는 같이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배웠던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실전에서도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게 2000년도 1월 달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까지 이제 미국 S&P 500 지수하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그려놓은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A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보일 텐데요. 이게 딱 그 빨간색 바를 그어놓고 저기 그 빨간색이 미국 국채 금리고요. 파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잠깐 보시죠. 99년도 12월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네. 처음에 A까지는요. 금리 내려가죠. 네. 주가 내려가죠. IT 버블이 터졌을 때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이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와 금리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근데
03년도 디셈버라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보시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가고요. 파란색 선이 올라 B까지 A에서 B 사이에 보면은 파란색 선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빨간색 선도 올라갑니다. 아 맞네. 금리도 올라가네. 예. 주가가 내리면 금리 내리고 네. 주가 오르면 금리 오르고 그러네. 딱 그렇잖아요. 자 이제 B에서 C까지 봅니다. B에서 C까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내려가 금리가 내려가고 B에서 C 사이에 보면 빨간색도 내려가고 네, 비슷하잖아요. 파란색도 내려갑니다. 네. 어 비슷하네. 맞네. 그러면 그런데, 주가하고 금리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C에서 D 구간을 한번 보시죠. 여기 완전 엉망인데. 금리가 내려가죠. 네. 근데 주가는 쭉 밀어 올리죠. 그렇죠.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네. 2016년도 11월까지 이 그림이 나옵니다. 네. C에서 D 사이거든요. C의 시작이 언제냐면 09년도입니다. 네. 09년대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요. 실물경제의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실물경제의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중앙은행이 양쪽을 안 하죠. 아. 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마구 풀게 되죠. 네. 돈을 마구 풀게 되면서 채권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금리는 내려가고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풀린 돈이 성장주에 고이게 되면서 네. 나스닥이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시면 되냐면 D를 딱 보시면 D부터 네. E를 한번 보세요. 그때는 또 같이 가요. 갑자기 금리가 확 뛰어 올라가는 그 빨간색 선이 네. 갑자기 뭐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그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D에서 네. E 사이를 보면 네. 그 다음에 위로 쭉 쳐 올리죠. 이때가 언제냐면 16년도 11월 8일입니다. 아까 썼죠. 아, 트럼프 대선. 예, 재정정책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요. 16년도 말부터 17년도에 엄청난 불장이 오거든요. 네. 예, 그 장이 이거고요. 2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보면 무역전쟁하고 코비드-19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의 그림까지 또 반대로 가는 게 나오죠. 이게 뭐죠? 무역전쟁이나 코비드-19 때문에 또 중앙은행에서 금리나 전대미문, 전대미문이라면서 양쪽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오케이 지금까지는 해석 좋다. 꿈보다 해몽 좋은데 해몽이 좋은데 뒤가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패턴이 유지된다면 네. 만약에 지금의 패턴이 유지된다면 빨간색 선이 더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주가는 위로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잘 보시면요. 빨간색 선을 보세요. 네. 쉴 새 없이 내려왔죠. 네. 2000년도부터 20년 동안 쉴 새 없이 내려왔죠. 네.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X축이 보이세요? X축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아, 달라진 겁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그때 당시의 차트, 그냥 방금 전에 보셨던 차트를 뒷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 뒷국면만 딱 잘라가지고 가져온 게 네. 지금 이 차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옆으로 기고 있죠. 네.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내릴 룸이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저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현재 마이너스 0.7까지 내린 다음에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내려갈 룸이 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페드의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해드리면요. 그 이번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늘리든 무슨 정책을 쓰든 간에 현재 절대적인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금리가 내려와 더 내려갈 룸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사실상 여기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써봤자 옛날 대비해서 네. 효과가 적은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금리가 직접 내려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앙은행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 Here I stand for you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이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네. 이거 저를 뒤집어 말하면 조금 이제 약간 좀 살벌한 사람이 말하면 효과 없으면 나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기자가 아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의 방식이라는 게 파월 회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통화정책도 한계에 달해 있고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총알이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네. 재정정책도 총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 당국이나 재정정책 당국이나 약간의 핑계거리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더 안 해주고 싶어요. 아. 더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아니 그렇게 퍼붓는데도 안 됐는데 또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되게 부담스러운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가를 예측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이런 말씀을 뭐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굉장히 계속 올라가면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가는 영원히 오른다. 성장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성장이 위축되면 페드가 돈을 푸니까 주가가 오르고 이 그림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통화정책 당국이나 재정정책 당국은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고 기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ineffective한 거,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들보다는 무언가 effective한 걸 찾아 나서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effective한 것이 뭔가 네, 그게 이제 아마 미국 자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요를 찾는 것들도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바뀌어서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게 무역이든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밖으로부터의 어떤 그 경쟁력을 미국의 경쟁력을 밖으로 수출하면서 들여올 수 있는 국부라든지 교역은 성장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 좀 진짜 또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고리장 얘기긴 한데 80년대 미국이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를 겪었던 게 80년대 이제 80년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네.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너무 심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일본의 버블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일본에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하고 경상 적자, 무역 적자가 해소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00년대 이제 부시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또 쌍둥이 적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의 성장이 그 재정 적자를 갖다가 맞아요. 이제 많이 완화시켜줬죠. 그럼 이번에도 이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빚을 더 늘리면서 미국이 소비를 더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무언가 이제 물건을 팔면서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 찾을 것인가? 이제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게 금리나 환율,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하고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돼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그 얘기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제가 적어놨다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마지막 아젠다로 환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갖고 오셨는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면은 글로벌 라이브 또 준비하는 데도 회사 있고 우리 또 오고년 부부장 에? 여우 같은 제수 씨와 토끼 같은 자녀들이 아빠 빨리 오라고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고고영 부부장은 전대미문의 일타 강사입니다. 네? 전대미문의 일타 강사. 아, 진짜 잘 모르는 사람. 진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민정 씨란 분이 거금 10만 원을 쾌척하시면서 이렇게 쓰셨네. You the man.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저는 돈은 없으니까. You my man. My man.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튼 최고의 찬사를 두 가지를 영어로 한국말로 해드리면서 오건영 부부장과의 시간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건영 부부장을 정중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